오늘 저 키스 레스트 대표님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하고 업체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저는 박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이사고요. 네. 주식회사 뉴링크는 그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캐셔레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 네.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기반의 업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많은 거래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캐셔레스트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랄까? 뭐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기술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그 거래소들이 있는데 새로운 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에 빠르게 내놓는 거래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캐셔레스트가 대단히 빠르게 시장에 적응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캐페이 출시하셨죠? 네네. 네, 캐페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결국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과연 진짜 가치가 있느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결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캐페이는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내놓은 솔루션이고요. 네. 현재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도 그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뉴링크가 바라보는 지금 최근의 블록체인 업계 현황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신다면은. 재작년이 블록체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었고 작년이 성장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블록체인 산업이 좀 많이 좀 그 고비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블록체인 산업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었고 과거 IT, 게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전부 겪어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업체들은 도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결국 이 산업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그 지금 이 고비를 넘긴 업체들이 성장해서 제대로 크게 성장하는 게 내년 2020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버티면서 다음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로 좀 그 방향을 잡아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있을 텐데요. 내년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블록체인은 특성상 산업과 아주 다양한 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첫 번째 가장 연관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쪽은 아무래도 금융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결제 쪽의 캐페이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건 사업 저희 이제 제품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금융과 관련된 산업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아마 2020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 사용자들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상품을 내놓는 곳이 아마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DPA 시상식에 오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DPA라는 게 블록체인에 맞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상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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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소개하고 업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성찬용 대표고요. 퍼블리쉬라는 블록체인 기반 언론사를 위한 솔루션 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DPA 참가하셨는데요. 네. 참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DPA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는 대중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첫 회에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본인 하고 계신 그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건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퍼블리쉬의 경우에는 그간 있었던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다르게 사회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제품도 나와 있고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 인식 속에 네. 그러한 블록체인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중 심사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히 그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고요. 고려대학교에 설립한 암호화폐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DPA 그 시상식에 심사를 전체 총괄하는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셔서 활동하셨는데 오늘 시상식에 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수상자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토큰 포스트가 정말 글로벌한 이런 매체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와 같이 그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선구자들을 네. 발굴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데 대해서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시상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교수님, 저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네. 겸임교수로 네. 학교에서는 블록체인과 투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투자 관련된 과목을 한 학기씩 네. 번갈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 학생들한테만 네. 이제 강의를 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밖에서는 이제 비캐피탈리스트라고 하는 네. 블록체인 파이낸스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4기째 운영을 하고 있고 5기를 네. 모집하고 있는 네.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2020년 1월 달이면 5기가 이제 예. 저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번 DPA 시상식에 그 심사위원으로서 또 활동도 하셨는데 오늘 시상식에 저 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큰 포스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제 대상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분야도 다양하게 구성이 네.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 만든 행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훨씬 더 글로벌한 행사로 네. 크고 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네. 시상을 할 수 있게 되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제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참석해 주시고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업체 소개랑 같이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넥서스 레볼루션이라고 네. 블록체인 시큐리티랑 AML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DPA 시상식에 참여하셨는데 네. 수상도 하시고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산업이 좀 약간 루즈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계기로 내년에는 더 활발한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 내년 그 블록체인 산업 전반적으로 네. 어떤 그 전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북미나 네. 네, 국외 같은 경우에는 STO나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 금융 서비스 그리고 SCM 유통 관리 등 이미 많이 적용이 되어서 활발히 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특근법 예, 아시다시피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FATF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나은 네, 시장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밝은 전망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넥서스 레볼루션 컴플라이언스의 대표 전진형입니다. 저 업체 소개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그 FATF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오늘 DPA 시상식 참여하셔서 또 업체 그 기술 분야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살짝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그 블록체인 산업 전반적으로 네. 그 규제에 그렇죠.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FATF에서 그 금융권으로 조금 인정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네. 지금 그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네. 상태고요. 한국에서도 특근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규제에 속해서 그 어떤 블록체인 산업들이 그렇죠. 활성화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산업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아, 네. 네. 아주 좋은 네네.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Hello. 네.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your project, Shotri? Sure, yes. My name is Jeff McDonald. I am the co-founder of the NIM Foundation, and I'm also a core team member of the NIM blockchain, one of the teams that, part of the team that originally made NIM, and I'm also the co-founder of LuxTag. Can you tell us how you feel about the award tonight? Oh, so getting the award tonight is, it means a lot to me. The NIM community really rallied and they voted a lot for me. I had people sending me messages saying, Jeff, I voted for you, I voted for you. And having so many professors that specialize in blockchain also voting for me, really means a lot. So I'm very humbled and touched. It was a very big surprise, but I'm super happy to be here. Thank you. Could you explain how your project could improve blockchain industry? Okay, well, that's interesting that you asked that because NIM is releasing NIM 2.0. Its code name right now is Catapult, and that's coming out next quarter or early next year, in early 2020. And so I'm very happy to see this. This new blockchain has done so many improvements in so many different ways that we've solved a lot of problems in the industry, like how people that run nodes are rewarded, how developers can connect and get information off of the blockchain, and a lot of advanced contracts that are done with plugins that are super solid and stable. So it's a great blockchain. I'm super excited. It's been a lot of work, and it's coming out in early 2020.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자, 오늘 그 시상식에 그 디지털 뱅크의 임권택 그 파운더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업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디지털 뱅크 볼트는 영국에 기반을 두고 이스라엘과 스웨덴 이런 다국적 기업의 기술력을 보유한 어떤 블록체인계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크립토 이코노미와 그다음 디지털 월렛 분야에서 앞으로 각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오늘 DPA 시상식에 오셨는데요. 참석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걸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큰 포스트가 이런 DPA 행사를 조직하여서 전 세계로 이 블록체인 산업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오늘 참 깊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네, 저희 디지털 뱅크 블록볼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월렛 현재 글로벌사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보안 부분,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 부분,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보안 부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 디지털 뱅크 볼트에서 아마도 대안을 내놓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이 더욱 발전한 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부분에서 많은 그렇죠.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이사장님 오늘 저 특별상 수상하시게 된 거 얘기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한국 그 협단체 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과기부 최초의 사단법인 한국 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DPA 시상식에 참가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지난 3-4년 동안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그 블록체인 그 DPA 행사 또 시상식을 가진다는 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올해 되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시상을 할 것인가 좀 내용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보다 뜻깊고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지금 한국 블록체인 협단체 네. 연합회 앞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협단체 연합회를 만든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단체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서 많이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부와의 카운터파트 네. 대화 네. 또 협상을 함에 있어서 네. 서로 간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그렇죠.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협단체가 연대의 기구처럼 뜻을 네. 모으고 의사결정을 해야만 좀 더 단일하게 힘있게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네. 또 비판하고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어렵사리 부산 블록체인 특구도 만들어지고 네. 또 최근에 들어서 과기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뭐 불행하기도 올해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법제안은 좀 뒤늦어졌지만 네. 특검법을 비롯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엔 좀 더 구체적이고 네. 진일보한 네. 협단체 연합회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Glad to meet you. Pleasure of mine. 네.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your project shortly? Sure. My name is Eman. 네. And I'm behind a company that organizes two of the largest blockchain shows 네. worldwide. Uh-huh. One takes place in Europe, in Malta, and the other one takes place in June in Manila, Southeast Asia. Can you tell us how you feel about the award tonight? Yeah, I think it's important. We live in a decentralized world. The more time goes by, the more decentralized we become. So I think events like these, like the awards night tonight, like the events that we're doing, they help to bring the entire blockchain, AI, fintech, big data industry together. Ultimately, I believe the personal touch is important. It's important to know who's on the other side of the business table. And events like these help bring us all together, allow us to connect and bring the brightest mind together. Thank you. Could you explain how your project could improve blockchain industry? Yeah, well, I'm just an events guy. Yeah. But I believe our events play a focal role. We are not only doing events where people meet, but we're also setting the trend where emerging technology like blockchain, big data, fintech,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meets new verticals like iGaming, where we are operating. So it's not just about doing an event, but it's about doing an event with a purpose. An event that is leading the way in which this technology is heading.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Yeah.